것이 막을 소냐 상생불패 해병정신 귀신 잡는 용맹함은 해병대의 전통이다 푸른 하늘 누비 고픈 독수리의 당찬 꿈은 우리 함께 이뤄내자 동지기도 자 여러분들 이제 저희는 오늘 배가 뜬다고 해가지고 드디어 돌아갑니다. 이틀 동안 배가 안 떠가지고 여기서 더 묵었는데 진짜 연봉회관에서 정말 좋은 추억도 많이 쌓았고 이번 백령도에서도 너무 좋은 추억들 많이 쌓고 갑니다. 정말 재밌었고 그리고 강연을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큰 데서 처음 해봤는데 제 첫 시작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. 저희는 이제 서울로 이동할 건데 아 나름 어제 저녁에 우리가 하루 더 쉬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가서 또 현생을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너무 감사하고요. 이제 가기 전에 저는 여기에 추억이 많이 쌓은 이제 대표님들, 사장님들하고 인사드리고 저희는 배를 타러 갈 겁니다.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. 뭐? 저 사장님들하고 다 인사하러 갑시다. 고마웠어요. 자 여러분들 여기는 두무진이라는 곳입니다. 이번에 두무진을 못 올라갔는데 여기 보이죠 두무진? 여기 해녀와 사위 대표님네 횟집이랑 카페가 있어서 가기 전에 인사 한번 드리러 왔습니다. 제가 섬이나 이런 데를 요즘 다니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이 정말 많아요. 진짜 여기서 받은 게 너무 많고 제가 서울 수도권 이쪽에 살다 보니까 너무 삭막한 삶을 살고 있나? 아니면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너무나도 그냥 컴퓨터하고만 살고 있나?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게 이제 요즘 사람들 만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선배님들 만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두무진 여기 사장님네 인사드리고 가려고 합니다. 여기 며칠 동안 고립되니까 이제 옷도 맨날 똑같아요. 이야 미쳤다. 와 진짜 이쁘다. 와 와 여러분 두무진 멋있죠? 사장님 오늘 계시나? 아 안녕 것 같습니다. 여기 선배님 753기 선배님 해녀와 사위 여기 해녀와 사위 잠깐 왔는데 오늘 안 열어서 저희 카페 옆에 갈 겁니다. 여기 오게 되면 노란 색깔 상가가 여기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오시면 회 드실 분들은 드시겠지만 뭐 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커피라도 먹고 가요. 안녕 백구야 이쁘게 생겼네. 메리인가 보다. 여기 이제 카페 블루를 이제 운영하세요. 그래서 이제 카페 블루에 잠 가서 인사 드리려고 합니다. 여셨나? 안녕하세요. 아직 안 나갔어요? 이제 배가 안 떠가지고 그래서 인사 드리려고. 아이고. 영상 엄청 올리시더라. 아 그거는 미리 다 만들어 왔었어요. 네. 와 너무 똑똑하다. 자, 자. 오 안 던졌는데 알아. 오. 헛. 고비, 밤에는 육지에서 맛있는 간식 이것저것 사올게 배치도. 네. 건강하세요. 네. 엄마만 잘 듣고. 네. 저희는 또 다른 곳으로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. 이게 정이에요, 정. 진짜로. 우리나라에서 요즘 정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, 진짜 저는 백령도 와서 정말 많은 걸 또 받고 갑니다. 그리고 유튜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사명감들도 생기고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또 여기서 쉬면서 보이는 것들이 생겨서 진심으로 너무 두무진한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. 백령도한테 진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.
또 올 거야 우리. 전 3일 대대 또 이제 강연이 잡혔어요. 제가 나온 부대 대대장님이 또 강연 내용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하셔가지고 솔직히 제 강연이 막 이렇게 잘났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사랑하는 후배들한테 좀 꼰대 소리 좀 하고 왔는데 또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저희 또 바로 다음 곳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해녀와 사위와 카페 블루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그죠? 장충칼국수에 왔습니다. 첫날에 오자마자 장충칼국수를 가서 저희가 밥을 먹었었는데 그때 촬영을 안 했어요. 왜냐면 너무 그냥 장충칼국수가 생각이 나서 그거 맛에 집중을 하고 싶었는데 여기 사장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니까 꼭 가기 전에 들리셔야 된다고 또 들리시라고 하셔가지고 또 왔습니다. 그렇다기보다는 저희는 먹고 싶어서 왔어요. 진짜 먹고 싶어서. 여러분들 진짜로 백령도는 음식이 너무 맛있습니다. 그 중에 장충칼국수는 진짜 꼭 드셔보세요. 오늘 저희도 먹으러 갑니다. 장촌 장충칼국수 장충칼국수. 아 당기세요 오늘. 대한민국 특 미시오도 당기시오 당기시오로 미시오. 안녕하세요. 가기 전에 한 번 더 왔는데 지금 먹으면서 촬영 좀 해도 되죠? 네. 자, 장충칼국수에서 메뉴가 나왔습니다. 수육하고 이제 녹두전인데요. 전 여기 까나리가 너무 좋은 게 제가 청양고추를 되게 좋아해요. 청양고추가 또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한번 먹어봅시다. 진짜 맛있다. 와, 여긴 까나리로 다 통일해야 돼요, 진짜로. 제가 좋아하는 수육 두 점씩 먹어봐요. 그거 아시나요? 전 요것도 이렇게 먹습니다. 진짜 부드럽다. 너무 맛있다 진짜. 와 김치 무에다가 진짜 와 진짜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. 트리플 따로 드세요. 돼지고기 맛이 묻혀요. 또 백령도에는 초밥집이 막 많지가 않아요. 근데 장축칼국수에서 초밥도 이렇게 메뉴가 생겨서 먹어봅니다. 육회초밥 먹어봤어야 돼. 아 맛있다 이거. 안에 와사비가 없네. 와사비가 없어요. 그래서 여기다 와사비를 살짝 풀고 먹어야 돼요. 그러니까 와사비를 안 좋아하는 여기 애기들도 많이 오거든요 지금. 애기들을 또 위해서 매운 건 빼주신 것 같아요. 제가 여기 엊그저께 왔었을 때 왜 칼국수집에서 초밥을 드시는 분들이 많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 칼국수가 워낙 맛있으니까 라고 했는데 이 초밥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아는 초밥일까? 이런 맛일 수도 있겠지만서도 되게 맛있습니다. 진짜 되게 맛있어요. 쌀이 맛있는 것 같아요. 우리 사장님 손맛이 또 엄청 맛있죠? 감사합니다. 드디어 나왔습니다. 와 칼국수가 나왔습니다. 와 근데 여기 안에 자연산 굴이거든요. 요거 이 굴이 진짜 맛있어. 진짜 저는 무조건 여기다 까나리 넣어 먹었습니다. 무조건입니다. 무조건. 저는 여기다 풀어 먹지를 않고요. 한 젓가락 먹을 때마다 여기 까나리 넣어 먹거든요. 와 여러분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다.
맞췄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먹어보던 맛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그냥 오셔가지고 근데 꼭 먹어봐요. 진짜 너무 맛있어. 오죽했으면 첫날 오고 마지막 날 가기 전에 또 먹고 가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. 나 믿고 와봐요. 진짜 내가 여기서 막 그냥 홍보해서 뭐 내가 뭐 이런 게 아니고 내 입이 지금 홍보를 해. 혓바닥에 그냥 맛있다고 막 말해라 말해라 막 이렇게. 여튼 여러분들 저희 맛있게 먹고 또 나가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장충칼국수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. 오늘 여기 사장님을 좀 모셔서 인터뷰를 해보고 싶은데요. 사장님, 장충칼국수 사장님이십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혹시 백령도 방문하실 일이 있다면 저희 가게 찾아주시면 맛있고 정성스러운 한 끼 해드릴게요. 그리고 네. 원래 장충칼국수 다른 곳에 있다가 네 맞아요. 원래는 좀 저 안쪽에 구석에 있는 장촌이라는 곳에 있다가 저희가 2년 전에 이쪽으로 확장을 해서 옮기게 됐어요. 여러분들 서울로 확장하면은 제가 볼 때는 서울의 모든 칼국수집이 장충칼국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진짜 너무 맛있었고요. 저 진짜 들어온 날부터 돌아가는 날까지 저희의 픽은 장충칼국수였습니다. 네. 네 감사합니다. 무조건님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장충칼국수 보고 와보세요 여러분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여러분들 이제 백령도를 떠날 시간이 왔습니다. 이틀 동안 배가 안 떠서 못 나갔는데 못 나간 게 다행이었어요. 어제 덕분에 그 진짜 끝선 전망대 밤에 가가지고 별도 보고 또 여기 있는 좋은 소중한 인연들을 또 만나게 돼서 하늘에 계시였다라고 저는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정말 좋은 인연들 많이 만들고 갑니다. 여긴 지금 백령도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데 앞에 와 있는데요.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왔고 또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? 선착장 근처에 있습니다. 이게 두무진에서도 요 바위였고 여기서도 또 요 바위인데 올 때마다 너무 좋아요 백령도. 야 근데 제가 볼 땐 저희 또 오거든요 여기. 여러분들 저희는 잘 돌아갈 거고요. 백령도에서 항상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 또 오고 싶습니다. 또 불러주시면 또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백령도 화이팅! 흥룡 화이팅! 무적! 심장이 울리게 우리 뜻 이루도록 하늘이 따뜻한 바람이 조국에 닿기를 빨간 명찰 가슴에 새긴 우리는 태안의 명대 빛바치는 붉은 전장에 조국의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.